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친일 행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죠. 최근 국가보훈부가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 장군의 친일이라는 문구를 지우자 시민단체들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친일 문구가 새겨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 한국군 첫 자성 장군이자 6.25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백선엽 장군님을 오늘 이렇게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니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항일 세력을 탄압했던 간도특설 때에 복무한 사실이 알려져 친일 행적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공익군의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정보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문구가 삭제된 겁니다. 보훈부는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법적인 근거 없이 기재해왔으며 다른 안장자들도 안장 자격과 관련 없는 범죄는 적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일 문구가 적힌 채 현충원에 안장된 남은 11명에 대해서도 유족 등의 요청이 있다면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역시 간도특설 때 복무 이력이 있는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과 송석하 전 국방연구원장 등 4명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에서 만든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고 과거 국가보훈처가 내린 결정을 국가보훈부 스스로 뒤집는 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이라는 국가기관에선 그런 그 규정인데 그것을 일개 부처 장관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 영웅이냐 친일 행위자냐 이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 친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